뿌이 막 일단 개소리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돼. 근데 저런 새끼도 있어서 안 된다니까. 저돈 받고 하는 애, 딱 보니까 돈 받고 하는 애네. 슬슬 이렇게 막 몰아가려는 거 봐라, 저. 인척하면서. 통구이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어? 쥐들이 아주 그냥 그 당, 어? 막상 그런 일 당해보면은 그냥 멱살 잡고서 후려칠 애들이 그냥. 그 무슨 소리인지 알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나도 처음에 모르다가, 야, 이거 진짜, 예, 설마하니 그런 얘기, 그건 몰랐는데, 어일척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부모한테 저런 거좀 알려줘야 돼, 어? 무슨 소리냐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꼬는 거 아니냐? 대구 지하철 참사 때 화재가 날아서 나가지고 예,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었는데 그거 비꼬는 거 아니냐? 그거를 막 이제 구워졌다 이러면서 또라이지 또라이. 너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지. 지들아 뭐 불에 태워서 죽여야 돼 아주 그런 애들은. 그래 봐야지 정신 차리지. 아니 정치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 결부시켜서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어이가 없어. 하클님이 5천만 파수 후원하셨습니다. 다들 편관해. 그만 한의원이야. 이거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야. 나이 처먹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지 잘못인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잘 모르는 그 어린애들이 그걸 따라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 너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나 되게 무서운 거야 진짜. 이게 어떤 건지를 알 모르니까. 그렇네 이거 못 나와야겠는데? 애들 하는 거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참 보면서 짜증나는 게 대구가 덥잖아요. 실제로 온도도 제일 높고 군지라서 뭐 그건 아는데 그거랑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살짝 넘어갈라 그래. 되게 그런 거더 짜증나. 더 짜증나. 전주도 덥다고? 아, 전주 비빔밥 먹고 싶다. 아, 비빔밥 나 되게 좋아하는데. 못 내려가네. 대구 더운 거 옛말이야? 그래? 아 대구 한 번도 안 가봤다. 내가 그때 사실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어디 딴데 가지 못해요.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아, 아하! 뭐야, 어디서 났어? 화질 좋아 보이죠? 데스티니 차일드 확률 조작 의혹? 또 뭐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블을 하세요, 마블. 마블은 조작이 없어요.
단양정병. 어? 누구 온다. 방통이 나한테 왔어. 통통아! 일로와. 방통이 되게 이름 귀엽지 않나요? 방통. 방통이 근데 스탯이 좀 딸린.. 아 쟤 나 왜 부대 왜 안 넣었지 근데? 아니 방통 나 왜 부대 안 넣었어. 원래 안 넣었나? 생긴 거 보면 야 방통이네 저렇게 저렇게 생겼겠냐 상식적으로다가 안 그래요? 방통이 저렇게 생겼겠냐 아유 뭐야 야 미국도 뭐 선진국 선진국 그런데 트럼프 같은 애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 참 얼척이 없다 힐러리도 참 그렇고 요새 인재가 없는 거 같아 힐러리가 이기겠지 그래도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근데 무슨 그 대선 후보 그거 무슨 그 분석하는 슈퍼컴퓨터가 트럼프가 이긴다고 예측했다는데. 그 뭐 빅데이터인가 뭐 그거 해서 이용해서 뭐 SNS 이런 거 좋은 종합해서 뭐 그런 거라. 3차 세계대전? 힐러리는 뭐 문제가 뭐가 있냐? 트럼프는 뭐 대충 아는데 에휴, 그렇습니다 CNN 토론 전에 토론 내용을 미리 받아봤어? 참, 그것도 어이가 없다. 매일 무혐의?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진짜 영화 같지 않냐 영화? 미국도 되게 심할 것 같은데 미국도 되게 자본이 크고 좀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엄청 큰데 걔네도 사실 대통령 의미 없는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조그만 헬조선에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했다 참 그런 거 해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반대편에 있는 트럼프? 그건 또 뭐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게 많지 음모론 같은 게 엄청 많지 우리는 음모론이 현실이 된 거고 9시에 하는 게 그거예요? 뉴스? 아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야? 돈을 다 하겠네 옛날에 드라마 로비스트 있었는데 로비스트 망했죠 완전 폭삭 망했죠 빠빠빠
웨스트 윙? 태방사신기랑 로비스랑 같이 했나? 아 그럼 그래 그래서 빌렸나? 그게 로비스타 김범수 나오는 거야? 단양정병. 단양정병 바꾸자. 쓸만한 것 같아. 로비스타 망했죠. 사실 나는 1화인가 본 것 같아, 1화. 저 드라마 올인이 지렸지, 올인. 아.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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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이 얘기만 할게요. 야, 조용해. 다른 얘기 꺼낼 시국이 아니라. 마인드가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야당이 뭐 어쨌냐니, 노무현이 뭐 좋은 대통령이 아니었다니. 아니 뭐,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게. 어? 조용해 이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어이가 없네. 눈 좀 흐리지 마라. 어? 그 문제는 차후에 따지고, 아저씨들. 자, 일단 정치 그만 합시다. 예, 정치 타임 끝. 정치 타임, 까마귀 정치 타임은 또 나중에 또 옵니다. 예, 그때 또 하자고. 게임 방송이라고 게임 얘기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시국 돌아가는 시국도 얘기하고 하는 거지. 아, 파수들하고 얘기하러 오는 거지. 게임만 하려고 오면 내가 혼자서 게임하지 방송을 왜 키냐. 하지만 예, 서로 이제 할 수 있을 때 하고 아닐 때는 이제 방송 보고 그럼 되는 거지. 장한성 먹어. 장한이 두 개네. 아니 정치 타임 되면 좀 싸워. 어, 원래 싸우는 맛이야. 야, 국회의원들도 막 머리 치잡고 싸우는데 뭐 우리는 말로 못 싸우냐? 싸울 수 있지. 그 때만 싸우고 이제 다 이제 다음번에 또 하는 거야. 야, 정치 얘기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 안 싸우고 이렇게 편하게 되면은 뭐 세상 사기 참 쉽겠지. 안 그래? 싸우는 거지 뭐. 당연히 싸우려고 내가 다 깔아주는 건데. 근데 논점은 흐리진 마라. 바보 같으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채팅을 한마디 채팅을 치면 그게 1300명이 그 채팅을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1300명에게 평가를 당하는 거야. 잘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홍만은 이번에 이건 뭐 정치 얘기 아니니까. 최홍만 이번에 뭐 킥복싱 대회 나갔다는데 그게 원래 그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거야? 킥복싱 하는 사람만 나가는 거 아니었어? 뭐 졌다더만? 그마저도 졌다더만? 킥복싱 그거 이중계야? 아니 그니까 잘하는 선수가 그러면 나도 이해를 하겠어. 뭐 우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 보고 싶었겠지. 잘하는 선수라면 뭐 조롱거리만 된 거 아니냐? 어? 로드 FC 수준이 막 이렇다 그냥. 여연기 레벨 40됐네. 와. 저번에 최홍만 누구랑 경기했던 그 돼지랑 할 때. 네, 몽골의 그 몽골 돼지인가. 너무 심하던데. 내가 원래 생각하는 격투기 선수가 그런 게 아닌데. 효도르 막 이런 느낌인데 사실. 효도르 막 헌트 무사시 막 이런. 아이고, 내가 이기진 못하겠지만 너무 심했어 근데. 너무 심했어. 최홍만이 잘한 경기도 있나요? 혹시 찾아보려고 내가. 최홍만이 막 빠른 주먹으로다가 이렇게 막 상대 막 좁혀는 막 그런 거. 꽤 승수는 많던데? 최홍만 12승 7패인가? 아니 아닌가? 아무튼 뭐 승리한 거 좀 있던데? 아 뇌수술 했어? 최홍만이 씨름 했었어요? 밥샵 이겼다고? 언제적 밥샷이야? 잘할 때? 아니면은 예능인일 때? 밥샷 쩌는 레알? 그건 레알이야? 아 난 격투기 잘 몰라요 사실. 격투기 잘 몰라가지고 잘 보지도 않고. 저번에 저기 뭐야 누구야? 팩맨 경기할 때 잠깐 한번 보고. 최홍만 김영현 때 망해서. 아 재미없어서 망한 거야?
스테로이드 먹어보신 분 있어요? 그거 운동선수만 금지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할 수 있죠. 그거 하면은 막 이렇게 아놀드처럼 막 이렇게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먹을 수 있잖아. 먹으면 무슨 느낌이냐? 막 힘 세지냐? 성 불구자대? 어, 그거 너무 심한데? 아, 연고에? 아, 그러네. 연고에 맞다. 성분표에 본 적 있다. 남성 호르몬 아니야? 남성 호르몬 쪽인 거 아니야?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 역으로?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먹은 사람이 나중에 늙으면 이렇게 가슴이 축 처지는구나. 그래서 축 처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근육이 이게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피식해서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아, 코빅의 직맨. 엄청나더라. 순수하게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직맨은 그냥 운동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근육이야. 파수들이 그래도 그 잡지식은 되게 많아요. 내가 얻는 게 많아. 그래서 뭐 물론 틀린 게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파수들하고 대화하면 1대100 하는 느낌이야. 저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아, 틀린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진위 여부, 그니까 정보를 원래 얻는 게 되게 간편하게 얻잖아. 내가 뭔가 탐구할 필요가 없잖아. 누군가가 얻어낸 그런 결과물인데 파수들 거는 들으면은 내가 고민을 그거 10배로 해야 돼. 개꿀이야. 그래서 1대100 전화 찬스 해가지고 아는 연예인 친구한테 물어보는 그런 느낌? 예. 얘가 분명히 맞는 말 한 것 같진 않은데. 권한 먹고. 아,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남피 쪽에 지금 대규모 한 명 갔는데 그거를 좀 한번 쓸어야 될 것 같아요. 일기토는 맨날 거절하네. 아, 저 국궁, 아, 진규 원래 군무원 소속인데 넘어갔어요. 국궁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국궁. 내가 그래도 명색에 마블 교수인데 할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어?
얼마면 할 수 있나? 국궁 수련장? 한양대 옆에? 너무 멀어. 나 서울은 못 가. 지방이라. 국궁은 흰무기야? 흰보정 S야? 팔도 못 당겨? 수원 아주대 뒤쪽에? 수원 정도면 갈 수 있지. 아주대? 나도 좀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그냥 게임질만 하지. 아 초보자용 난 안 쓰지. 야 초보자용은 누가 써 그거를. 나는 그 예, 선수 거. 야 근데 팔 힘이 얼마나 써야 되나? 뭔가 좀 약간 기술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팔 힘만 세면 당길 수는 있겠지? 야 남단 자존심이야. 자존심 빼면 남자가 아니야. 어?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그냥 빈 껍데기. 남자는 자존심에 산다. 화수들은 자존심 없냐? 어? 유아영도 못 당긴다고. 에이 무슨. 충북 제천시? 야, 16가막 자존심 살라면 여러분 천금 주고도 못 사요. 에? 노타협 자존심 살 거야? 안 팔아, 안 팔아. 큰절이야. 아, 어제 그거 배틀필드 하이라이트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야, 내가 노타협 해봤자 옛날에 그 파수들이 아니야. 파수들도. 16파수라 이제 버티는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안 할 거야. 무슨 일인지 알아? 아 까마님 아이고 노탈 파셔야죠. 그래놓고 지는 나가. 까마님 아 이거 진짜 해보셈. 한 4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는 나가요. 지는 나는 그러면은 어? 나는 왜 해 그럼 그걸.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아 까마님 이거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저 뭐 까박까맣게 하면 이러면서 이제 한 어? 8시간, 10시간 같이 이제 밤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정작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꾸역꾸역 참고 보는데 아 막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나가요. 그래놓고 나중에 슬쩍 와본 다음에 까마귀 깼네 그러면 아우 나 자고 왔는데 까마귀 깨는 거 봤네 개꿀 이러면서 완전 얄미워 죽겠어 아주.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기회가 오면 하고. 저번에 미스터 프레젠던트 뭐 그런 거 그런 게임 있으면은. 데스로드 투 캐나다? 그거 재미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이 아니야.